다음에 45번 봅니다. 자, 보면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방특별조사를 받기 위한 소방특별조사 같은 경우는 서면으로 기본적으로 7일 전에 관계인에게 통보해 주죠. 근데 딱 받았어요. 근데 내가 관계인이 일이 있어서 좀 정해진 날짜 못 받을 것 같아. 그러면 3일 전에 연기 신청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기 신청서 증명서류는 며칠 3일 전에 제출한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46번. 우연물 안전관리 법령상 정기 점검의 대상인 제조소 등의 기준은 틀린 거예요. 요것도 자주 나오는 거죠. 지하 탱크, 이동 탱크, 안반 탱크. 그렇죠? 그 다음에 이송 취급소. 그 다음에 지정상 10배 이상의 우연물 취급하는 제조소. 그 다음에 일반 취급소. 제조소 일반 취급소 10배 이상이고요.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5개 탱크 저장소는 200배 이상이에요. 200배 이상이고. 그 다음에 옥내 저장소가 있고요. 옥내 저장소. 그리고 5개 저장소가 또 있어요. 이게. 옥내 저장소와 5개 저장소 있습니다. 자, 옥내 저장소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자, 기본적으로 얼마냐. 자, 150배. 그 다음에 5개 저장소는, 자, 100배. 이렇게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5개 저장소는 100배, 옥내 저장소 150배, 5개 탱크 저장소는 200배, 제조소 일반 취급소 10배 이상. 요게 정기 점검의 대상인 제조소 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4번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잘 외워두세요. 계속 나오는 겁니다. 자, 47번. 예, 비교적 쉬운 문제죠. 사류 우연물 중 경유의 지정 수량은 몇 리터냐? 자, 경유는 사류 우연물 중에서 자, 제2 석유로서 비수용성이고요. 그렇죠? 비수용성입니다. 그리고 지정 수량은 기본적으로 1000리터다. 그렇죠? 예, 답은 2번 이렇게 됩니다. 1000리터다. 자, 48번. 법령상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기준 중 가로 안에 알맞는 것은 요게 또 이제 생소한 그런 생뚱맞은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 나오면 전체를 다 공방이 어려우니까 어느 정도 버릴 수 있는 건 버리고 가자 이런 느낌입니다.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하는 자, 몇 년 이상 2급 대상물 또는 3급 대상물의 안전관리 근무한 실무경력 있는 사람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2년 이상이야. 2년 이상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2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1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제가 볼 수가 있다. 49번 볼게요. 용어의 정의 중 가로 안에 알맞는 것은 자 이것도 이제 기본적인 문제인데 좀 아셔야 되죠. 특정 소방 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소방 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뭐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이런 거 쭉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50번. 소방기본법 1장 총칙에 정하는 목적. 소방기본법의 목적 아주 오랜만에 나왔네요. 자, 보겠습니다. 구조 구급 활동을 통하여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한다. 맞죠? 그 다음에 구조 구급 활동을 통하여 소방 활동이죠.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한다. 그 다음에 화재 재난 재해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 활동을 한다. 그 요거죠. 풍수의 예방 경계 진압 계획 예산 지원 활동. 자, 이게 기본법의 목적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답은 2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체로 보면 구조구급활동, 구조구급활동, 구조구급활동 나오죠. 구조구급, 그 다음에 구조구급, 구조구급 다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몇 번만, 2번만 안 들어가네. 근데 이런 것보다는 이 기본법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자 시험을 떠나서 완벽하게 암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1번.
이것도 기출문제죠. 반복해 나오는 겁니다. 소방본부 종합사항실 실장이 서면, 팩스, 컴퓨터통신, 소방청 종합사항실에 보고해야 되는 화재 기준이 아닌 것은 이렇게 맞는데, 자, 여기 보니까 이재민이 100명 이상, 그 다음에 재산 피해액이 50억 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망자가 3위 이상이 아니고, 자, 5인 이상이죠. 망오죠. 망오. 망오. 그 다음에 사상자가 10인 이상. 상실. 그죠? 에, 그럼 바로 답이 나오네요. 네, 3번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1번. 5층 이상이나 병세 30개인 종합병원. 이런 것들이 종합사항실 실장의 보고사항이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소방서에서 소방본부에서 소방본부는 소방청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